갑자기 너무 아프다 싶으면은 택시 타려고요. 그 바늘주사가 들어오는 느낌도 없었고, 어? 벌써 맞았네? 1차, 2차 둘 다 화이자를 맞았고 백신 안 아프고 그냥 이렇게 잘 넘어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녕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 며칠이지? 9월, 오늘은 9월 4일 토요일인데요. 제가 오늘 백신을 맞는 날입니다. 오늘 백신 2차 맞는 날이어서 오늘 맞으면 저는 드디어 백신 접종자가 됩니다. 그래서 맞으러 가는데 좀 살짝 걱정돼요. 제가 좀 멀리서 맞거든요. 집 근처가 아니라 집에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거의 2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서 맞아가지고 1차도 거기서 맞았어요. 그래서 2차도 똑같은 곳에서 맞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 가야 되는데 다행히 1차 때는 맞고서 하나도 안 아팠거든요. 그런데 이제 2차는 아플 수도 있잖아요. 보통 1차 안 아프셨던 분들이 2차 때 아프신 후기들이 있더라고요. 약간 걱정되는데, 왜냐면 거리라도 가까우면 괜찮을 텐데 제가 거리가 멀다 보니까 혹시라도 집 도착하기 전에, 집 오기 전에 아플까봐 그게 살짝 걱정되는데 한번 가보자고요. 가긴 해야 되니까요. 집에 오는 길에 갑자기 너무 아프다 싶으면은 택시 타려고요. 우선은 2차를 맞으러 가봅시다. 두근두근. 그때 저 1차 때 놔주셨던 간호사분 진짜 엄청 친절해주셨거든요. 친절하고 진짜 하나도 안 아프게 놔주셨었는데 그분이 또 계셨으면 좋겠다. 가볼까요? 와,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추워. 이거 봐, 이렇게 안 챙겨왔으면 진짜 추웠을 것 같아요. 이제는 아침에는 춥다, 아 춥다기보다 선선해요, 선선. 딱 좋은 날씨. 가을 날씨네요, 진짜. 오, 하늘도 이쁘다. 하늘도 가을 하늘이야. 여러분, 저 백신 맞았어요. 백신을 다 맞았더니 이런 배지를 주네요. 오, 예방접종 증명서. 미국은 보니까 이거 보여줘야 뭐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 들어갈 수 있던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나중에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확인하고 들여보내줄 수도 있겠죠? 뭐 정부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이제 뭐 6인까지 모여도 되는데 그 백신 접종 완료한 사람이어야지만 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거 접종 확인증 같은 거 확인하고 들여보내주는 거겠죠? 아무튼 맞았고 1차 화이자고 2차는 모더나로 교차 접종 된다고 들었는데 또 바뀌었어요. 또 바뀌어가지고 1차도 화이자, 2차도 화이자 맞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맞을 때는 진짜 하나도 안 아팠었거든요? 2차 아팠어요. 아팠어. 약간 마음 놓고 있었거든요? 1차 때 하나도 안 아팠었으니까 마음 놓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따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저는 다시 먼 길을 돌아 집으로 가야 됩니다. 2시간 걸려서 왔는데 맞는 거는 몇 초 안 걸리고 15분 기다리고 다시 2시간 동안 걸려서 집에 가야 돼요. 우선 집 가는 길에 아프면 안 되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가 볼게요.
안녕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랑 백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 너무 아팠어요. 진짜. 와, 최근 들어서 이렇게까지 아팠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아팠어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화이자 맞았거든요. 1차, 2차 둘 다 화이자를 맞았고 처음 1차를 맞았을 때는 진짜 하나도 안 아팠거든요. 심지어 주사 맞을 때도 안 아팠고 그냥 조금도 뭐 별다른 반응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 왜 이렇게 어두워 갑자기? 어머, 햇빛의 차이가 이렇게 심해요 여러분. 해가 지금 구름 뒤로 들어갔나 봐. 저 지금 밤 아니거든요? 어머, 왜 이렇게 뭐야? 깜짝이야. 깜짝 놀랬죠. 저도 깜짝 놀랐어. 급하게 불 켰어.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아,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 이제 까먹어버렸어. 1차를 맞았을 때는 하나도 안 아팠다까지 얘기했죠? 아, 조금 아프긴 했다. 1차 맞았을 때 팔이 약간 뻐근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참을 수 있을 정도? 근육통보다도 안 아팠어요. 우선 주사바를 들어올 때는 진짜 느낌도 없었고 그분이 진짜 고수였나 봐요. 그리고 맞고 나서 한 3시간 정도 후에 반응이 온다고들 하는데 저는 3시간 지나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맞고 나서 바로 수업했어요. 제가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 학원이 수원에 있어가지고 학원 통해서 맞게 돼갖고서 저는 20대 중에서 좀 일찍 맞은 편에 속하거든요. 1차를 7월에 맞았어요. 7월 24일. 7월 24일 토요일에 화이자 1차를 맞고 그날 바로 애들 수업 3시간을 했거든요. 또 연기 수업이다 보니까 몸쓰고 막 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약간 걱정스러웠는데 그때 뭐 다행히 괜찮았어요. 수업 잘하고 맞은 지 한 12시간? 12시간 정도 지나니까 제가 오전에 맞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밤 11시, 12시쯤 되니까 얘가 뻐근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야 좀 반응이 오네. 조금 뻐근하네 싶었고 잘 잤어요. 잠도 잘 자고 컨디션 좋게 일어났더니 아침에 조금 더 뻐근하더라고요. 이렇게 팔 올리는 게 되긴 되는데 약간 힘든 정도? 이 정도였고 그날 오후부터는 또 괜찮았어요. 한 3시? 이 정도부터는 또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아가지고 운전도 수월하게 잘하고 뭐 전혀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고통은 2차 때 찾아왔어요. 몰아서 온 느낌이었어요. 1차 때 너 안 아팠지? 4주 후에 맞아야 되는데 물량이 없다고 2주가 뒤로 밀려가지고 6주 간격으로 맞았어요, 저는. 7월 24일에 1차를 맞고 6주 후에 9월 4일에 모더나 2차를 맞았습니다. 모더나래, 화이자 2차를 맞았습니다. 2주가 더 밀리면서 백신도 화이자에서 모더나로 바뀐대요. 화이자 물량이 부족하다고 모더나를 맞아라 라고 하길래 근데 모더나인 줄 알았는데 또 막상 가니까 화이자래요. 그래, 뭐 주는 대로 맞아야지. 아, 그래요? 그래서 아, 네. 또 당일에 알았어, 그것도. 제가 1차 때 하나도 안 아팠잖아요? 그래서 아, 나 뭐 2차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약간 있었어요. 오전 한 11시? 그쯤에 맞았어요. 11시, 11시 반쯤에 맞고 집에 와서 뭐 잘 쉬었어요. 하나도 안 아팠고 팔이 한 밤 되니까 팔이 약간 뻐근해지긴 시작했는데 심지어 팔 뻐근한 것도 1차 때보다도 안 아픈 거예요. 1차 때도 별로 안 아팠는데 2차 때는 팔 뻐근함마저 덜 했어요. 그래서 난 진짜 이렇게 넘어가나 보다. 나는 그냥 백신 안 아프고 그냥 이렇게 잘 넘어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그랬냐면은 한 새벽 1시? 요즘에는 더 늦게 자갖고서 3시 아니 뭐 3시 반 이쯤에 자는데 갑자기 1시 그쯤부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하길래 아, 내가 아침 일찍부터 수원에 갔다 와서 그런가? 아,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면서 몸이 그냥 막 침대랑 하나가 되면서 이렇게 후 이렇게 늘어지는 거 있죠. 그냥 졸린 게 아니라 그냥 몸이 이렇게 힘이 이렇게 싹 빠지는 느낌. 나른하면서. 그래서 아, 안 되겠다. 나 자야겠다. 얼른 자야겠다 싶어가지고 핸드폰 하던 거 그만하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웬걸 3시쯤이었나요? 갑자기 막 아파하면서 깼어요. 낑낑거리면서 아파하면서 깼는데 몸에 오한이 엄청 들면서 엄청 춥고 제가 그때 긴팔 긴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불도 두꺼운 이불이었는데도 막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바깥 공기가 추운 게 아니라 이 몸 안에 막 뼛속이랑 나의 이 근육들, 장기들 하나하나가 막 너무 추우면서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몸에 오한이 드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를 그때
제대로 느낀 것 같아요. 저는 살면서 그렇게 크게 아파본 적이 없거든요. 감기를 걸려도 막 그렇게 심하게 알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독감도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고 심지어 독감 주사도 한 번도 안 맞아봤고 근데 웬걸 백신을 맞았는데 너무 아프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밤에. 아니 안 아프려고 코로나 안 걸리려고 건강하려고 맞은 백신이 날 아프게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또 저는 혼자 사니까 누가 챙겨줄 사람도 없는데 혼자 살 때 아프면 서럽잖아요. 그래서 막 아파가지고 막 더더더 막 떨고 있는데 막 열도 나는 것 같고 막 몸도 으슬으슬 춥고 막 뼈 마디마디가 아프고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타이레놀이랑 물을 두고 잤거든요. 그래서 바로 타이레놀 하나 먹고 아 두 알을 바로 먹었어야 됐나 싶기도 해 진짜. 또 약 먹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약 먹는 것도 싫어해서 하나를 먹었어요. 하나를 먹고서 겨우겨우 잠이 들었는데 한 30-40분 간격 텀으로 계속 깬 것 같아요. 계속 악몽 꾸고 계속 피곤하고 힘들고 막 그때 막 누가 나 쫓아오고 내가 적어놨거든요? 제가 이 아픈 거를 적어놨어요. 어 맞아 그리고 막 이것도 있었네. 제가 갑자기 밤에 막 몸이 막 무거워지면서 피곤해졌다고 했죠. 그때 눈도 아팠어요. 눈이 막 너무 뻐근하고 아프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그래서 혹시 백신이 후유증으로 실명된 사람이 있나? 막 이게 갑자기 걱정될 정도로 막 눈도 막 흐릿해지고 그래가지고 더 빨리 잤거든요. 그러다가 밤에 오한이 들고 두통이 오고 온몸에 식은땀이 나면서 배가 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배까지 아팠어요. 30분, 막 40분 간격으로 계속 깨는데 깰 때마다 아픈 게 하나씩 추가가 되는 거예요. 처음엔 오만이 들었는데 그 다음 깼을 때는 제가 깼는데 진짜 온몸이 땀에 젖어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식은땀 흘리면서 제가 막 끙끙거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고 또 그 다음에 깼을 때는 막 배까지 아파가지고 아 내가 빈속에 타이레놀을 먹어서 배가 아픈 건가? 근데 뭐 이유를 알 수가 없으니 아 이렇게 고통스러운 새벽이 지나가고 한 11시쯤 그렇게 한 11시쯤인가 일어났어요. 우선 11시쯤 일어났을 때는 그나마 조금 낫더라고요. 근데 새벽 내내 너무 고생을 했잖아요.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일어났는데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계속 침대에 누워있었어요. 누워가지고 마침 친구한테 연락 와가지고 그 친구가 야 너 괜찮아? 이래가지고 아니 나 죽어가 나 새벽에 죽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친구도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얘도 백신을 맞았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둘이 같이 야 우리 왜 아프냐 아 진짜 서럽다. 그 친구랑 서로 어떻게 아팠는지 얘기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몸 상태 공유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언제부터 괜찮아졌냐면 한 저녁 때부터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막 새벽 때만큼 아프진 않았는데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막 피곤하고 뭐 의욕은 당연히 없었고 몸이 아팠으니까 그게 한 저녁까지 가다가 저녁쯤부터 괜찮아지더니 밤에는 컨디션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잠도 잘 잤고 그런데 백신을 맞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제가 체력이 훅 떨어졌어요. 제가 좀 한체력하거든요. 체력이 좀 좋은 편인데 체력이 훅 떨어져갖고서 그 다음날부터 백신 맞은 다음날부터 저녁 8시만 되면 졸린 거예요. 막 졸릴 시간대가 전혀 아닌데 평소에는 막 3시 이렇게 잤었는데 3시에 막 8시만 돼도 벌써 피곤하고 졸리고 그리고 운동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운동 좀 조심하라 그래서 3일 정도는 아예 운동을 안 했고 그 다음에는 컨디션이 조금 돌아왔길래 아 이제 운동 조금씩 시작을 해볼까? 그래서 운동을 했는데 옛날이랑 다르게 금방 지치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평소에 이만큼 했으면 아직은 괜찮을 컨디션인데 너무 힘들길래 아, 아직 운동은 아닌가 싶어서 운동 강도도 많이 줄이고 잘 안 했어요.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스트레칭, 요가 위주로 하고 와 근데 그 컨디션이 한 일주일 가더라고요. 그 저조한 컨디션이. 와 그래서 약간 무섭고 걱정되기도 했어요. 나 이대로 체력이 떨어진 채로 쭉 살게 되면 어떡하지? 백신 후유증으로 내 체력이 그냥 훅 떨어져 버린 거면 어떡하지? 지금은 원래 체력 돌아온 것 같은데 또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돌아온 건지. 제가 요즘에 라테스 민턴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든 건지 백신 때문에 힘든 건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둘 다 영향이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아무튼 현재 몸 상태는 그렇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체력적인 부분은. 아직 백신 안 맞으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내가 아무렇지 않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딱 맞았을 때 맞은 지 12시간이나 지났는데도 괜찮잖아? 나 괜찮나 보네 하고 그냥 막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자기 전에 머리맡에 물이랑 타이레놀 챙겨두시고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있길 바라겠습니다. 제 주변에 어떤 지인은 백신을 맞을 기회가 와도 아예 안 맞을 거라고 건강한데 왜 맞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빨리 맞고 싶은데 뭐 아직 자기 차례가 안 와가지고 못 맞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저는 애들을 만나고 수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무조건 맞아야 하는 위치에 있어가지고 네, 아직 안 맞으신 분들 화이팅! 잘 맞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